5.18 민주화운동 제33주년 서울 기념식이 오늘 서울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화 영령들과 부상자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된 힘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5.18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전시된 5.18 당시 사진을 보며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제가 대학교 90년대 초반에 다녔는데 마음에 빚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는데 나는 내가 아이들에게 더 민주화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와 함께 광주항쟁 당시 발언됐던 5월 공동체 정신을 담아 주먹밥 나눔마당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서울 기념식은 헌화와 분향, 기념사 및 추모사 낭독, 제9회 서울 청소년대회 시상,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